안녕. 와, 진짜 완전 초생얼로 여러분 저한테 인사를 합니다. 아, 반말만 다 했는데. 안녕, 얘들아, 안녕. 나슬이 언니야. 나 오늘도 완전 생얼로 이렇게 나왔어. 왜 오늘을 생얼로 나왔냐면, 저번에 언니가 여름철 꿀팁 영상 찍었었잖아. 근데 그런 거꼭 찍어주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렇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런 친구들이 많아서, 아, 아니면 우리 친구들한테 언니가 직접 하는 걸다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언니가 오늘은 진짜로 언니가 어떻게 하루 동안 여름철 피부 케어를 진행을 하는지 이런 걸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 자, 그래서 지금은 정말 갓 일어난 거의 뭐, 일어나면 기름이 많이 낀단 말이야. 보이지, 얘들아? 언니가 원래 하던 물세안대로 하면 그대로 남아있고 그 위에 메이크업이 얹어지고 바깥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한번더 피지랑 이렇게 먼지랑 섞이게 되면서 트러블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아침 세안도 꼭 신경을 써줘야 돼. 그래서 언니는 아침에는 약광성 폼클렌징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세안하거든? 언니가 그러면 그 세안하는 모습부터 보여줄게. 시작해볼까? 자, 이제 언니가 세안하는 거 보여줄 거야. 언니는 키네프라는 브랜드 쓰고 있거든? 얘가 더마 브랜드고 약산성 폼클렌징이라서 아침 세안할 때도 큰 부담감 없이 쓸수 있어서 언니는 좋았던 것 같아. 저번에도 언니가 세수할 때 말했지. 손 씻기가 꼭 먼저 진행이 되어야 돼. 그래가지고 언니처럼 이렇게 손 먼저 깨끗하게 씻어주고 바로 언니가 세안하는 거 보여줄게. 아, 이렇게 깨끗하게 손을 씻었지. 그 다음에는 폼클렌징을 짤 건데 폼클렌징을 저녁 하는 것만큼 많이 쓰지 않아도 돼. 언니는 한요 정도만 쓰거든? 양을 많이 안 해. 그리고 심지어, 아이고, 언니 얼굴에 물을 안 묻혔네? 잠깐만. 물좀 물을 안 묻혔어, 얘들아. 미안해. 물을 묻혀야 되잖아, 세안을 하려면. 물을 이렇게 묻혔지. 폼클렌징을 살짝 거품을 줘. 그다음에 얼굴에 확고하. 근데 진짜 빨리 끝나. 아침 세안은 오히려 오래 롤링하거나 그러면은 피지가 더 많이 빼앗아가서 가을이나 겨울철에 피부가 훨씬 더 건조해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언니처럼 이렇게 봐봐. 진짜 빨리 끝나. 이렇게 롤링하지? 피지가 많이 올라갔던 코, 턱, 이마 이렇게 한번 해주고 끝이야. 씻어. 여름철 아침 세안은 간단하게 끝내는 게 중요해. 그리고 수분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닦아줘. 짠. 어때? 깨끗해졌지? 아까처럼 맨들맨들했던 거 없어지고 깨끗해졌지? 이렇게 아침 세안하고 기초 라인도 한번 바르는 거 보여줄게. 짜잔. 세안하고 왔잖아. 언니 이제 스킨 로션 바르는 거 보여줄게. 저번 영상에서 엄청 추천했던 거야. 와, 이렇게 해볼까? 안 되네. 에필로우 브랜드거든? 이게 정말 너무 여름철에 쓰기 진짜 딱 좋은 제형이야. 언니가 여름철에는 레이어링 비법을 사용을 하라고 이전 영상에도 말해줬잖아. 근데 지금 보면 한 번밖에 안 발랐는데 막 바르고 한몇초안 지났는데 피부 속으로 쏙 들어가. 정말 빠르게 들어가요. 진짜 흡수력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에필로우가 이 공법을 좀 널리 널리 알려서 많은 브랜드들도 이렇게도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 너무 좋아. 이렇게 피부 속에 싹 들어가거든? 그래서 언니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누구한테 추천해주고 싶냐면 여름에 피지 분비량이 너무 많은 친구들이라든지 청소년 친구들도 써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화장하기 전에 쓰는 스킨 라인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해주고 싶어. 이렇게 세번 바를 거야, 아침에는. 아침에는 한세번 정도 발라주고, 저녁에는 한 다섯 번 정도 발라주는 것 같아. 너무 괜찮지? 어떡해? 어떡해, 이거 너무 힘들어. 진짜. 어떡하지?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 어떡해. 바로 사야지 뭐. 어떡해. 돈 주고 사면 되지. 자, 얘들아. 그리고 언니가 또 앰플도 엄청나게 많아. 오늘은 앰플 중에 키네프 앰플 한번 보여줄게. 언니가 진짜 요즘에 가장 많이 쓰고 있거든. 중간 단계로. 보면 얘도 약간 이렇게 앰플이어서 되게 농축감이 느껴지는 앰플이야. 그래서 언니는 아무래도 속건조가 좀 있잖아.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스킨을 촉촉촉촉 넣어줘도 뭔가 더 이렇게 수분을 머금고 있는 강한 라인이 필요해서 언니는 메이크업 하기 전에 가볍게 키네프 앰플을 얼굴에 도포를 해줘. 근데 키네프 앰플이 생각보다 이렇게 뭔가 밀리거나 그런 것도 없거든? 근데 양을 많이 바르지는 않아.
왜냐면 메이크업 하기 전에 너무 많이 발라줘도 피부가 밀리니까 화장이 밀리지 않게 이렇게 캔디프 앰플을 도포를 해줘. 그리고 스킨라인 바를 때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바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단계 한 단계 바를 때마다 흡수가 완전히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해. 그래서 언니가 스킨 바르고 나서 스킨의 피부에 다 흡수가 될 때쯤 그 다음 단계를 발라주거든. 키네프는 에필로우보다 흡수력이 막 좋은 편은 아니야. 그래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줘야 돼. 이렇게 흡수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가볍게 두드려줘서 피부 속으로 넣어줘도 좋고 시간이 충분하다면 그냥 기다려줘도 괜찮아. 짜잔, 이제 앰플까지 발라줬고 마지막으로 크림 발라줄게. 크림은 언니는 닥터지 크림 발라. 닥터지 레드 블랭시 크림이거든? 이건 솔직히 여름철 거의 국민템이라고 생각해도 되잖아. 어떻게 이렇게 베이직하면서도 피부에 부담스럽지 않은 제품을 만든지 모르겠어. 지금 언니는 이 크림을 거의 4개 정도 쟁여놨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볍게 발라줘. 근데 스킨케어 할 때 엄청 많이 한 번에 바르는 친구들이 많더라? 그러면 안 좋아. 언니 지금 보면은 진짜 이만큼씩 바르지? 이렇게 조금씩 여러 번 바르는 게 정말 여름철 스킨케어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또 겨울철에도 얇게 여러 번 바르는 게 훨씬 더 좋기는 한 것 같아. 언니는 눈가가 좀 건조한 편이거든? 그래서 얼굴 전체적으로 얇게 한 번 더 발라주고 눈가 근처만 수분크림을 한 번 더 발라주는 편이야. 이렇게. 그럼 얘들아, 언니는 아침에 이렇게 간단하게 발라. 안쪽부터 수분을 채워줘야 여름철에 내가 만들어내는 유분과 밸런스가 맞을 수가 있다. 이 포인트 꼭 기억해주고. 자, 친구들 이제 언니가 메이크업을 하는 걸 보여줄게. 언니 여름철 메이크업은 정말 자연스럽고 얇게 바르자. 이게 언니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 짜자잔, 언니는 선크림을 디폰데라는 브랜드 걸 써.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수분 브랜드인데 진짜 선크림이 완전 에센스 같아. 언니는 진짜 선크림이 좀 뭔가 찐득찐득거리고 밀리는 것 같고 그러면 못 쓰거든?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한번 바르고 나면 약간 그냥 수분 에센스 한 개 바른 것 같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 밀림도 없고 메이크업 하기 전에 너무 좋아서 언니는 꾸준히 이 제품을 쓰고 있거든? 이렇게 얼굴에 발라주면 돼. 선크림처럼 백탁현상 이런 것도 없고 사용감이 편하네. 이렇게 촉촉하게. 친구들한테 언니가 주고 싶은 꿀팁이 또 하나 있어. 얘들아 보여? 이거는 쿠션 퍼프야. 쿠션 퍼프를 자주 빨아 써주라고 하지만 언니는 그 빨아 써줄 만큼의 부지런함이 없어. 그래서 언니는 이렇게 저렴한 쿠션을 잔뜩 쟁여놓는 편이거든? 이거 막 하나에 100원이야. 그래가지고 부담스럽지 않게 쓸 수가 있고 깨끗한 쿠션으로 메이크업을 해줘야지만 내 피부가 오랫동안 조금 트러블이 나지 않고 좋더라고. 깔끔한 쿠션 퍼프를 사용하는 걸 정말 얘들아 꼭 챙겨줬으면 좋겠어. 언니도 이렇게 깨끗한 퍼프로 메이크업을 하고 있거든? 그리고 우리 친구들한테 언니가 추천하고 싶은 비뷰가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왔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슈어베이스라는 브랜드 제품이야. 슈어베이스는 약간 EWG 그린 등급으로 제작을 하고 뭔가 친환경적인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언니 친구가 이 제품 추천해줘서 같이 쓰고 있거든? 커버력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데 뭔가 자연스럽게 내 피부결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연출이 가능한 비비라서 언니가 되게 좋아하고 있어. 저 언니 메이크업 할 건데 진짜 금방 끝나거든? 이렇게 언니는 소량을 쿠션 퍼프에 짜. 그리고 얼굴에 톡톡톡톡. 화장을 너무 두껍게 하면 그 두껍게 한 화장에 피지랑 먼지가 너무 많이 들러붙고 그게 엉겨서 모공을 막아. 그럼 트러블이 올라오겠지. 언니는 옛날에 트러블이 많이 올라왔을 때 무조건 가리고 싶다고 한스킨 컨실러로 베이스 메이크업을 했었거든? 근데 베이스 메이크업을 컨실러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피부가 두껍게 연출이 돼. 근데 언니는 그렇게 두껍게 연출이 돼도 좋다 이거야. 나는 내 피부 트러블만 좀 가려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 때문에 늘 짙게 메이크업하고 그랬는데 아니야 얘들아. 그때 오히려 가볍게 메이크업을 해서 피부가 숨 쉴 수 있게 해줘야 돼 평소에도. 근데 우리가 메이크업을 아예 안 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 아무래도 사회생활도 하고 있고 또는 또 친구들이 예쁘게 보이고 싶은 순간들이 많은데 그렇게 관리를 하지 못할 때에는 이렇게 언니처럼 베이스 메이크업을 얇게 바르는 걸 추천해. 언니는 그래도 이제 피부가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얇게 발라도 메이크업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그럼 메이크업 좀 본격적으로 좀 해볼게. 너네 언니 등 보고 있어.
언니가 지금 여러 번 짜는 것 같은데 짜면 요 정도 짜. 요 정도 보여 얘들아? 요 정도 정말 너무 작아서 초점도 안 맞아서 요 정도를 짜는 거야. 이 정도를 짜고 내가 조금 더 커버하고 싶은 부분을 톡톡톡 쳐주고 스마지 스마지 이렇게 해주는 거지. 진짜 간단하지 얘들아? 짜잔 얘들아. 피부 너무 괜찮지? 아 근데 좀 내 거보다는 내 톤보다는 한 톤 더 밝은 것 같기도 해. 근데 여기가 12개 색? 색이 진짜 다양해. 이걸 사면 보내주는 샘플도 거의 색깔별로 거의 다 있거든? 그래가지고 내 피부톤에 적합한 색상이 어떤 건지도 알 수 있어. 근데 언니는 기본적으로 지금 N1이라는 신시어 사라라는 색을 썼는데 요즘 언니가 좀 많이 타서 그런지 이게 살짝 밝아 보이기는 해. 근데 보이는 것처럼 내 피부결처럼 굉장히 촉촉하고 크게 뭔가 부담스럽지 않는 피부결로 보정이 돼서 언니는 요즘 이 제품을 좀 애용하고 있어. 우리 친구들도 혹시 새로운 파운데이션 생각하고 있으면 이 제품 써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언니는 좀 추천하는 편이야. 언니 맨날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다녀. 어떠니? 너무 막 하고 다니는 것 같니? 평상시에 내가 과한 메이크업 때문에 트러블이 올라와서 깨끗한 피부가 연출되지 않아가지고 조금 속상한 것보다는 평상시에 가볍게 메이크업하고 본인 스스로를 사랑해주면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피부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너무 과한 메이크업은 필요한 날에만 하고 일상에서는 조금 자제하는 걸 추천하는 바야. 언니는 이렇게 메이크업 예쁘게 하고 굿밥 먹으러 갔다 올게. 밥 먹으러 가야 돼. 안녕!